218만 구독자를 보유한 IT 유튜버 이섭이 난데없이 욕을 먹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몰이 중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2화 방영 이후 페미 성향 논란을 휘말렸었는데요. 특히 12화에서 여성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게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써놓은 포스트잇 묘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른 것입니다. 또 대형 로펌 두 곳의 대표가 둘 다 여성인 점, 약혼남을 사랑하지 않은 레즈비언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점, 주요 등장인물인 권민우 변호사를 비롯해 비호감 캐릭터가 남성인 점 때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페미니즘 드라마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그런데 덩달아 해당 드라마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까지 비난 폭격을 당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인기 유튜버 이섭의 영상에 이른바 좌표를 찍고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섭에는 우영우가 이 헤드폰만 쓰는 이유가 있다? 단종되었지만 중고가 떡상 중인 제나이저 PXC552 살펴보기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제품은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착용했던 헤드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섭이 페미 논란이 일어난 드라마 우영우와 연관성이 있는 콘텐츠를 게재하자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좌표가 찍힌 것입니다. 게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특정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우영우 12화 이후로 페미 밝혀졌는데 영상 안 내리냐? 웅행웅은 이미 떡락했다. 형 영상 내려 큰일 났어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페미 드라마이니 영상을 빨리 삭제해라 사과하라는 악플이 연이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인기 캐릭터가 착용하는 아이템을 리뷰한 단순 영상임에도 악플이 달리자 일부 이섭의 팬들은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섭이 반응하기 전 먼저 열을 올리며 악플러들을 역공했죠. 팬들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의견 교환하는 곳에 껴들지 말고 다른 곳에서 끼리끼리 모여 노르라 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상태로 양측이 갑론을박 중인 상태인데요. 드라마 우영우가 페미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관련 콘텐츠를 올린 크리에이터까지 비난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